자,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요번 기회를 통해서 뭐다 알고 계시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밀란 칙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탈리아에 처음 선교사로 와서요. 아, 밀란 칙령이 그래서 밀란 칙령이구나.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밀라노라는 밀란, 메디오라눔 고대영원대 그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황제가 발표했으니까 밀란 칙령인 거죠. 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내용은 국가의 공공 안전과 유익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바로 이두 황제가요.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뭐라고 되냐면 시아 콘센티토 인정하는 게 이제 맞다는 얘기예요. 아이 크리스티아니 바로 기독교인들과 에아 뚜띠 알트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요? 바로 라 리베르타 리버티 바로 디세구이레 라 릴리지오네 그 종교를 어떤 종교든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함이 필요하다고 확인을 하는 거죠. 게 시아스쿠로 크레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는 종교 자유화. 그러니까 여기선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더 이상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카타콤이나 이런 은밀한 장소에서 음성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던 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드디어 249년 만에 긴 세월 동안 있었던 핍박이 끝나고 기독교인들이 다 세상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고 이제 더 이상 국가 반역범이 아니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이방 신전에 제사드리지 않는 것은요, 종교의 이슈, 종교의 문제지 더 이상 그것이 국가 안전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밀란 측량의 아주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박해할 이유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건 대박이죠. 이걸 교회 용어로는 할렐루야라고 해요. 할렐루야. 자, 이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1등 시민들이었어요. 그 어디다 내놔도요, 가장 멋진 1등 시민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모두 퍼펙트예요. 이제 오게티처럼 하나만 빼고, 그게 바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 기독교인들이 국가가 어려울 때요, 가서 구제하죠, 도와주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걸 딱 제국 내에 있는 그들을 본 거예요. 이들의 그 영향력,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힘, 바로 선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이런 312년의 밀비우스 전투와 전반적인 내용이 걸쳐서 바로 그때 손바닥이 서로 이렇게 하다 마주친 것처럼요. 바로 이쪽 편에서 도움, 또 하나님 편에서의 도움, 또 신자들이었던 기도들이 탁 만나서 불꽃을 튀기게 됩니다. 자, 이 칙령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요. 311년에 갈레리우스 황제 칙령이 있었어요. 이건 관용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마 제국 일부하고 고을 지역, 유럽 북부에 있잖아요. 거기에만 이제 한정적으로 이 관용령, 벌써 그때부터 이 조짐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밀란 칙령은 이제 이 모든 관용령, 바로 종교의 자유화가 전 제국의 확대된 종교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때 로마 제국의 정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이 로마 제국이 갑자기 확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왜 이런 경우 있죠? 중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서 막 이렇게 어렵게 있던 그 환자가 갑자기 막 상황이 쫙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퇴원을 딱 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황제들이 어떤 그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할수 없었던 그것이 갑자기 확 불일 듯 일어나는 그래서 원로원에서 황제의 업적, 로마의 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만들어서 바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콜로세움 옆에 있는 모든 전 세계 개선문의 바로 대표가 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개선문입니다. 물론 뭐 1960년에 그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가 그 문을 쫙
또 통과를 했던 일이 있어요.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남아있네요. 세 번째요. 자, 아까 제가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 칙령 발표 이후에 로마 제국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하고, before, after의 변화가 있듯이. 자, 321년에 제국 내에 일요일을요, 국가 휴일로 지정합니다. 의무적으로 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제 그날 뭘 할까요? 바로 일요일, 바로 주의 날, 이태리 말로 도메니카, 도미네의 날. 그래서 그날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또 드리고 이렇게 했죠. 자, 324년에요. 이제 뭐 정적 그 처남이었던 바로 리키니우스도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통합이 되면서 마술, 복술, 타 종교 금지, 검투 경기 금지, 좀 재미없었겠네, 검투 경기였지만, 이게 이제 그만큼 다른,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전 폐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성베드로 대성당, 바티칸시고, 또 로마의 중심 성당인 선 요한 성당들이 건축이 되는 거죠. 자, 325년에 황제가 직접 회의를 그냥 소집을 했어요. 교회회의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 공회. 거기서 어떤 것이 다뤄졌냐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신 인간이면서 완벽하신 신이시다. 이걸 바로 황제 주제하에 딱 정리를 한 것이요. 바로 그 유명한 삼위일체설 니케아 종교회의가 되죠. 326년에는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할례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이게 그들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할례 금지, 또 첩을 두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일목일처 이렇게 하다 좋은 거죠. 나 330년에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짓죠. 330년에. 그래서 왕국 수도를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요. 1453년에 바로 오스만 터키가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이스탄불. 바로 비잔틴 왕국의 수도가 된 지금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이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하고요. 아이러니컬한 거. 요걸 또 아시면 전체적으로 이 황제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337년 5월 22일. 바로 그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일. 기독교 절개에서 아주 중요하죠. 성령이 내려 그날요. 황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이건 역사의 자료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314년에 벌써 로마 라테란에서 실베스트로 1세 교황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좀 약합니다. 좀 강한 정설이 뭐냐면 바로 337년 5월 21일 바로 니코메디아 저쪽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날이 특이하게도요, 황제가 사망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57세를 일기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요, 막차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왜 기독교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이 황제의 전체 업적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누구의 영향력이 컸냐면요, 바로 그의 어머니, 이 황제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성녀 헬레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름이잖아요. 헬레나. 아들을 위해서요. 뱃속에부터 있을 때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바로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거고요. 또 신자들의 기도요. 신자들이요. 1등 신인의 하나만 딱 빼고 황제 숭배는 못해요. 그러나 그 황제를 미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황제를 위해서요.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249년을 기도를 했잖아요. 핍박기 때. 네, 그래서 이 황제에 따라서 퍽 터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요. 바로 그분의 은혜가 있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좋으셨던 분들요.
좋아요, 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 Yeah, 그런 말이 있죠. 길을 닦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이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로마는 뭐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예, 북쪽으로는 영국, 저쪽 스페인 쪽으로 해서요. 아라비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방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나라에 성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로마에 오시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팍스 로마나 황금기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마 그걸 들으실 때 궁금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바로 그 황제 때요. 272년부터 279년까지 로마를 보호하는 경계성벽을 만듭니다. 이게 7년 만에 대토목 공사인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 19km짜리 성벽을 어떻게 7년 만에 해요. 거기에 성문이 1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루가 2,000개 정도가 돼요. 거의 막 9m 간격으로, 10m 간격으로 다 경계할 수 있는 이 망루가 있었던 거죠. 자체 이 공격용 성벽이 아니라 보호용 성벽이에요. 그만큼 내부에서부터 막 힘이 막 빠져나가는 거죠. 특이한 게 또 있어요. 로마에 오시면 미니 피라미시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33m, 넓이가 33m. 기원전 63년 로마 집정관 가이오 체스티오 이분이요. 유언을 남깁니다. 내무덤을 피라미처럼 만들어요. 아주 미니 피라미드로 하나 만드는데 특이하게도 이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성벽이 그 피라미드 있는 곳을 그대로 관통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피라미드를 가운데 놓고요. 너무 이상하죠? 그걸 보면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무덤이니까 바깥에 둬야 되는데 이걸 왜 그대로 중간을 지나가는가? 30m 벽돌을 안 쌓아도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 이 성벽이 통과를 해요. 급하긴 급했나 봐요. 왜냐면 막 정신없이 구멍 뚫린 독처럼 힘이 막 빠져나가니까요. 이걸 막기 위한 아주 로마의 최후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또 다른 힘으로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영향력으로 다시 거대한 로마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은 혹시 성을 쌓고 계시나요? 아니면 길을 닦고 계시나요? 네, 코바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